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새벽부터 불이 나게 일어나서 가려는 곳은 바로 낚시터입니다. 저번에 무지개송어를 나홀로 낚시로 한번 잡아다가 먹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무지개송어랑 좀 비슷한 바로 산천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송어보다 좀 더 성질이 나쁘고 해서 던졌을 때 좀 잘 문다고 하는데, 또 아침 일찍부터 가야 좀 잘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계류에도 사는 친구인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잡아보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볼게요. Let's get it. 지금 보면은 시간이 5시 46분이고 지금 영하가 10도네요 오늘 좀 추운 날인데 가봐야죠. 아울러 낚시 좀 떨리기는 하는데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떠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일찍 왔네요. 아침 일찍 오라 해가지고 왔는데, 역시 초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보료 결제하고 해 뜨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슬푼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아마 중충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께는 말씀드렸고, 제가 아마 산천어 한 마리는 잡아서 직접 가져가서 요리를 아마 해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맞췄어야겠다 요 녀석.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이터예요. 잡아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손맛터인데, 제가 산천어를 한 마리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산천어가 여기 많다고 해서 여기서 한 마리 잡아가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산천어는 우리나라 토종 어류이면서 계류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잘 많이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산천어 특이한 점은 바다송어랑 산천어랑 학명이 같고 같은 종인데 생김새가 좀 다르죠. 민물 계류에 살아가는 친구는 육북령이라 해서 이렇게 파마크 무늬가 굉장히 진하고, 이 친구 제가 잡아본 적이 있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암컷이면서도 다양한 영양분,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먹기 위해서, 오 방금 점프했어. 바다에 나가서 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제 계류에 있는 육북령 친구들은 수컷이 대부분 많다고 하는데, 무튼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푼 3g짜리를 쓰거든요. 좀 멀리 던져가지고 좀 가라앉힌 후에 천천히 감아서 한번 잡아볼게요. 캐스팅! 캐스팅! 자 저기 떨어졌고, 가라앉는 거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감을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추워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채비를 계속 끊어 먹어가지고, 아 진짜 홀로 하기가 참 힘드네요. 따라오긴 하네. 따라오는데 안 무네. 희한하네. 잘 오잖아요. 여기 산천어가 있는데 이거 물어봐. 야 이거 물어봐. 그냥 지나가네. 얘들아 이거 좀 물어줘. 와 이게 황금송어 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황금 색깔? 와 황금송어 처음 봐. 유이 가네. 자 여러분들 스푼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3g짜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1.7g짜리로 교체를 했어요. 와 이게 많은데 왜 안 잡힐까? 무슨 문제가 있다. 아 이게 문거도 못 찍었네. 와 끝에 와서 물어버리네.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산천어에게. 와 산천어인 것 같은데? 오 산천어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스푼을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천어 암컷으로 추정되는 친구인데요, 지금 보면은 무지개송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근데 색채가 지금 무지개송어처럼 이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육북형으로 살아가는 이 산천어의 친구인데 이빨이 장난 아닙니다. 매섭죠. 우선은 제가 원하는 그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부리가 진짜 연어처럼 올라온 친구를 제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친구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잘 가라. 옳차. 보셨죠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한 마리를 한수했습니다. 진짜 손맛이 좋았는데, 딱 잡는 타이밍 설마 잡히겠어 하고 안 찍고 있다가 잡히고 나서 바로 찍었는데, 우선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그 친구는 아니에요. 우선은 산천어 한수했고 또 잡아볼게요. 방금 점프 안에 있죠? 얘가 제 거 물고 나서 점프했어요. 와, 아까 봐라. 컸는데, 저 친구였는데. 제 생각엔 한 오후 1시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4, 5시간에서 못 잡으면 제 실력인 거고, 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못 잡고 있는데, 저 그래도 한 마리 잡은 거면 진짜 잘한 거예요. 했다니까 좋다.
네, 요즘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산천어랑 송어를 요즘에 축제가 없어지면서 소비가 잘 안 돼가지고 양식업자분들께서 수입원이 또 끊기다 보니까 이 송어랑 산천어를 이제 손질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구이나 이런 걸로 먹거리로 판매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런 송어랑 산천어를 최대한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생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억의 축제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같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찍으면서 또는 이렇게 잡아서 소비를 하려고 왔죠. 지금 여기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위치한 낚시터인데 송어가 바닥에 붙어 있고 산천어가 중층부터 상층까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산천어가 훨씬 더 송어보다는 좀 더 싸웠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네요. 오, 여기 앞에. 아, 관심 보이다가. 아, 이게 끊겨버리니까 안 무네. 와, 잡혔다. 여러분, 또 끄니까 잡히네요. 와, 어쨌든 한번 잡았습니다. 산천어인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그 아이일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할 부분이 좀 없네요. 파마크 무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 친구도 그냥 빨리 빼서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연에서 만났을 때는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략적인 크기는 한 20 후반 정도 되는데 자연에서 이 정도면 큰 사이즈입니다. 양식으로서 좀 작은 사이즈죠. 다시 가라. 여러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산천어들이 확실히 물긴 해요. 송어는 하단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문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게도 이 근방에 와서 물어요. 애들이 저기서 쭉 따라오다가 이 근방에서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패턴이나 노하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운 좋아야 무는 정도? 지금까지 이걸로 산천어 잡고 있었는데 바람의 영향에 해서 좀 더 무겁고 큰 3g짜리로 다시 교체하려고요. 3g짜리는 어떤 위력을 보여줄지. 와, 이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이신데, 와, 제가 원하는 친구다. 자, 여러분, 와, 산천어입니다. 산천어. 여기 보시면은 파마크 무늬가, 와, 와, 아, 잡고 딱 바로 놔주시는 거죠? 야, 감사합니다. 좋은 구경이네요. 여러분 보셨죠? 방금 저 친구를 제가 잡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하면 왜 안 나올까요? 갑자기 보고 나니까 너무 잡고 싶어요. 대충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원하실 텐데 그 친구는 잡히면 전 같이 집에 갑니다. 내가 잡은 건 아닌데 보니까는 또 심이 쏟네. 와, 앞에까지 따라왔어. 와, 느낌이 갑자기 또 좋아졌어요. 앞에까지 따라온 녀석이 계속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을 거고 다시 올 겁니다 아마. 우와, 내가 잡고 싶은 아이, 내가 잡고 싶은 아이 잡았어. 와, 진짜 너무 많이 돌아다녀. 너무 잡고 싶다. 그림이 떡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자, 여러분들 이제 점심 1시 지나서 지금 입질은 중간중간 오르는데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밥 먹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깨자. 지금 몸이 싹 다 녹았어요. 아, 풀충전 돼가지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캐스팅! 오자마자 캐스팅! 제발 운 좋게 잡혀라. 제발. 오, 따라와, 따라와. 오, 혹시 찍혔나? 오, 큰 애 두 마리가 따라오네. 어우, 느낌 좋다. 여기 보면은 산천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무지개 송어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산천어가 훨씬 많아요. 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물지? 이게 피딩 타임이 아닌가? 지금 한 수백 번은 한번 캐스팅한 것 같아요. 와, 여기서 봐도 파마크 무늬가 보이네. 여러분들, 낚시를 종료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잡은 거는 다 풀어줬고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한 마리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조금 수컷인 아이로 최대한 부탁 좀 드렸거든요. 한 마리만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 많이 있다. 여아이, 어, 감사합니다. 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아, 이 친구를 못 잡아가지고 얘만 안 나오고 다른 애 다 나왔었거든요. 아, 됐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짜잔. 아, 와, 이 친구가 잡혔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잡은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제가 두 마리 풀어주고 한 마리 얻었습니다. 자,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사이즈가요, 오, 32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건데 이제 수컷 산천어 같은 경우에 30cm면 거의 맥시머 성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연어처럼 이렇게 입뿌리가 이렇게 쭉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보통 연어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살다가 회귀하면서 짝짓기 철인 이제 번식기 철에는 이제 개연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어처럼 주둥이가 쭉 튀어나옵니다. 산천어도 그렇고요.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 절목어처럼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여기 파마크 무늬가 약간 이렇게 세로로 무늬가 조금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파마크 무늬라는 건데 일반 무지개 송화도 처음에 태어나서 유어 시절에는 이 파마크 무늬를 지니다가 커가면서 사라지는데 이 산천어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아까 제가 잡은 게 산천어 암컷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확연하게 암컷과 발색 차이가 확실히 나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이 뿔 보면은 굉장히 크고 날카롭네요. 역시 우리 계류 쪽에서 최강자 최상위 포식자 다운 입의 크기랑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요, 기름지느러미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바다물고기의 주 특징인데요, 이 산천어도 육풍형이지만 어찌 보면 바다송어는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기름지느러미까지 같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짜란. 손질까지 완벽하게 내장까지 다 빼고 피도 빼고 굉장히 신선하게 해서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먹어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같이 먹고 싶은 분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먹어보고 싶은 방식도 있고 해서 야외에서 먹을 건데 제가 또 이동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어 같죠? 그 심화 연어라고 불리는 산천어. 와, 저기서 뭐 만들고 계시네요. 뭐야, 이글루야? 아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거를 어떻게, 난국도 아니고.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얼음을 잘라가지고 만드셨는데 얼음 두께가 상당해요. 산천어 구워 먹으러 왔다 신기한 거 보네요. 이야,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 없을 텐데. 오, 쌍남자. 대인님이 왜 이런 남자야? 이거 잘 근데 아가미 어차피 걸려서 잘 안 되네. 꼬리 쪽 뚫으려고 하는데. 어, 됐다. 오, 좋아. 됐어, 그 상태로. 오케이. 오. 여보, 여보, 여보. 오. 야생. 오. 올릴게요. 올려주세요. 아, 진짜 이게. 와. 야생이지. 야생이다 이게.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혼자 먹으려다가. 혼자 먹으면 안 됐지.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양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네. 오, 좋아. 크네요. 좋아. 구워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익었다. 이야. 손으로 먹어. 뜨거. 손으로 먹어도 돼요. 와. 오, 와. 뱃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산천어. 잘 익었. 감칠맛. 감칠맛 나요. 감칠맛. 여기에서. 약간 적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저 이거 소금장 딱 찍어 먹으면 전 뜯어 먹을게요. 오. 야, 여기. 와. 와, 근데 와, 냄새 너무 좋은데요? 어, 근데 진짜 맛있다. 형님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진짜 간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짭짤해. 너무 짭짤하고 담백해요. 감칠맛이 딱 좋습니다. 살이 튼튼하네. 맛있어요. 안 뜨거우세요? 괜찮아요? 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손이 얼어서 안 뜨거워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산천어 너무 맛있습니다. 산천어 이거 어떻게 잡은 거예요? 낚시로 잡았어요. 영상을 보면 알겠구나. 그렇죠. 진짜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러니까 다 맛있네요. 와. 와. 맞춰주실게요? 네. 와. 마지막 한 입 먹고. 손맛템. 야. 와. 와, 이글루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글루 이렇게 만든 거는 유튜버 최초 아닙니까? 너무 신기해서 저 얼음이 다 보여요, 안에가. 얼음 두께 이만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생존 콘텐츠 한다니까 재밌겠네요.
아, 지금 몸이 갑자기 아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 홀로 떠난 산천어 낚시 조행기에서 이렇게 이글루까지 만드신 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산천어 진짜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도 별미니까 한 번씩 잡아서 먹거나 사서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문거를 못 찍었네. 아, 와, 끝에 와서 물어버리네. 와,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뭘까? 자, 이번에는 오우,